오늘 소개해드릴 유물은 기산 김준근의 풍속화 한 점입니다. 이 풍속화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20년 5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선보이는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 특별전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기산 김준근의 풍속화는 대체로 배경을 생략하고 인물과 활동 중심으로 그리기 때문에 내용이 쉽습니다. 게다가 친절하게도 한쪽 귀퉁이에 이 그림이 무엇을 그린 것인지 적어서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제목을 보아도 내용을 잘 알 수 없는 그림이 있습니다. 중수륙하는 모양.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림을 볼까요? 한쪽에는 북채를 들고 큰 북을 치며 춤추는 사람, 한쪽에는 심벌즈처럼 생긴 발화를 양손에 들고 춤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태평소를 부는 사람도 있네요. 자세히 보니 모두 머리를 빡빡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수륙하는 모양에서 중은 스님, 즉 승려인 것이지요. 그럼 수륙하는 모양은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북치고 발아치고 태평소 부는 것이 수륙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된 흑백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사진 뒤에는 한강 수륙제라고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도 수륙하는 모습을 찍은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의 풍속화와 비슷한 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벽에는 불화가 걸려 있고 그 앞에 큰 밥그릇을 비롯한 음식이 차려져 있고 벽에는 종이꽃이 걸려 있고 그 앞에 여인들이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럼 이런 것도 수륙일까요? 힌트는 기산 김준근의 풍속화가 대체로 배경을 생략한다는 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중수륙하는 모양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장면은 수륙제를 그린 것인데요. 수륙제는 현재 국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도 지정되어 있는 중요한 불교 의식의 하나입니다. 수륙은 물과 육지라는 뜻이고 이 물과 육지에 떠도는 불쌍한 영혼들을 불러 모아서 음식도 먹이고 부처님의 좋은 가르침을 들려주면서 위로하려는 행사가 바로 수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그린 불화가 걸리고 또 온갖 음식이 차려지고 부처님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종이꽃도 만들고 벚꽃춤, 발화춤, 악기 연주 등을 하게 되죠. 또 불교 신도들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의 영혼도 여기 와서 위로받고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면서 힘을 모아 수륙제를 같이 치릅니다. 그래서 이 흑백 사진에 일반 여인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김준근의 풍속화는 수륙제의 주요 인물을 이 흑백 사진은 수륙제의 배경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수 있죠. 그러면 인물하고 배경하고 좀 같이 볼 수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그림도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된 그림이고 갑로탱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에 그려졌지만 밑그림은 옛날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요. 갑로탱은 그 자체가 수륙제 그림이라고도 여겨질 만큼 수륙제 장면을 자세히 표현한 그림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큰 북을 치면서 벚꽃춤을 추는 승려, 발화춤을 추는 승려, 악기를 연주하는 승려가 표현되어 있죠. 김준근 풍속화 내용과 똑같아요. 그리고 가운데를 보시면 아까 본 사진에서처럼 제단에 꽃과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 부처님을 모시는 모습, 그 아래 신도들이 모여서 가족의 명복을 비는 모습이 있어요. 이제 중수륙하는 모양이 어떤 장면을 그린 것인지 아시겠죠? 그럼 다시 김준근의 풍속화 중 중수륙하는 모양으로 돌아가 볼까요? 복잡한 맥락도 배경도 다 생략되어 있는 간단한 그림이지만 이런 몇 가지 추리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그 생략된 부분이 저절로 보이고 이 그림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